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 제44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문, 87문 두 문항인데요.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을 총 3부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인간 죄의 비참함,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비참함에 임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진리, 이 사실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이 마지막 파트는 그렇게 비참함에서 그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감사의 삶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 이제 구원받은 이들의 감사의 삶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다룰 때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고, 또 중요한 생활인 기도생활은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이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오늘 이 86, 87두 문답은 이 마지막 3부를 들어가는 서언적, 그러니까 선행, 행위,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면서 마지막 3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답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답,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설적인 내용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또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행위, 선행은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구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독단적으로 해놓으신 신적 사역인데, 거기에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흠이나 점이나 관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붙들고 그저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은 선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경우일까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상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선행이 일절 안 보이면 그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6문은 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간단히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천국행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기 이를 데 없죠. 갚을 길은 없어요.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 감사를 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행이 무엇인지는 다음 이제 91문이 답을 할 거고, 우리가 남은 섹션을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 말이죠. 둘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한 행위의 두 번째 내용 이유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적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고 답은 하나님을, 절대자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선행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는 것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가짜 믿음이 분명히 있다, 착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무기력한 가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중요한 방편이 되죠. 선행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방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놨지만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들이나 무종교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종교생활을 보고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아, 저 우리 직장의 이 대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네, 11조 많이 하네, 주일 성수 잘하네, 교회 봉사 많이 하네, 이런 거 가지고 감동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감동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겠죠. 제가 저기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진실되게 섬기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병 좀 나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기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자세가 너무 진실된 거죠. 그런 겁니다. 또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실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함, 그리스도인을 옆에서 보니까 정직하고 또 공정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필요할 때는 희생과 양보를 할 줄도 알고 사람이 참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87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도 그렇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 명목 하에 선행을 관심을 갖지도 않고 애를 쓰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그 믿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착한 행위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 사실은 중요한 각주를 달았는데 이 편집 과정에서 각주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좋은 표현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마치 믿음이 먼저 있고 시간적인 순차상의 결과로 또 열매가 나온다,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과 그 경건의 성향 그리고 선행의 의도, 열망은 같이 주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질 땐 반드시 선행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 이제 87문의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묘사들을 그대로 갖다가 열거해놨는데, 이것도 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없음, 이 말은 아니죠. 예,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지도 못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혹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사람의 심령에 일으키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약하고 아무런 선행의 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전혀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신자가 부족할지라도 감사를 알게 하고 늘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성령이 가져오시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토론 문제 구역원들하고 잘 한번 재밌게 살펴보시고요. 문제를 제가 점점 더 쉽게 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